아주 부족했고 성소자들도 많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나마 이렇게 우리도 없는데 해외 선교간다 그러니까 다들 이상한 눈으로 봤죠. 그러니까 다들 시기상조다. 뭐 우려를 많이 표명을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. 있어주는 게 정말 필요하거든요. 어떤 공적으로 한다 그래도 전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걸 하니까 당신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노력을 하면 나머지는 보태주겠다. 또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의견을 결정하도록 해야 되거든요. 제가라고 하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잘 이게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복음의 씨앗이 잘 형성이 그 전에 했었던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것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요.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일을 하셨던 선배 신부님들, 선배 선교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하고 있고. ...가는 또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워하는 곳이 될 수도 있는데 그곳에서 또 가서 살아야 되는 거죠.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그 눈앞에 보이는 아픔이나 고통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하고 그에 대해서 동질감을 가져요.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됐을 때 우리가 그래서 많이 보고 또 많이 듣고 하고 싶어들 하잖아요. 그런 지향을 둔다면 이제 이 세상 안에서 이곳에 한정지어져서 살 것이 아니라 더 넓게 보고 넓게 생각해 살아야 된다는 거죠. 없이는 존립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진심으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뜻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.